아씨 4개? 미사일 4개라고? 아니 4개나 남았다고? 오! 와! 오늘은 사실 시티팝을 듣는 날이 아니에요. 시티팝이 아니라 올드팝을 들어야 됩니다. 스타시티즌에 어떤 업데이트가 생겼냐면은 삼선채굴이라 해야 되나? 우주에는 수많은 잔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 잔해를 수집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걸 셀비징이라고 하거든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함선 잔해 부스러기들을 인양을 해가지고 갖다 파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스타시티즌 들어옵니다. 아 거기다 또 좋은 소식이 예, 스타시티즌 게임에서 저한테 이제 함선을 선물로 줬어요. 오호! 안 들어온 듯? 다시 꺼 발로란트 하나 가. 아! 들어와 있다! 드레이크 벌처 함선 채굴용 셀비징용 히야! 이게 세핑 함선이다 아닙니까 여러분? 낭만. 문 열어. 침대. 한번 조종해 볼까요? 일단 문부터 열죠. 일단 그 탑승감이 중요하거든요, 차는. 다리 넣어. 그렇지. 약간 S10이 답이 필요했다 그죠? 가봅시다. 오이씨 까리한데? 멋있게 생겼는데? 간지나는구만. 아이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연락을 줘요. 그럼 이거를 받아가지고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선 잔해 좌표를 저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받아볼까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됐다. 자 가볼까요? 소락스가 웅장해진다. 얼마나 가야 되는가? 우와 나 지금 우주 반대편에 있는 거 받았네? 조졌다. 그 함선 채굴용 함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드레이크 벌처라는 애가 있고 니클레이머라고 사인용으로다가 대형 인양선이 있거든요. 이 벌처로다가 제가 한번 열심히 일해서 니클레이머를 인게임 머니로 사보는 걸로. 일단 도전 컨텐츠야. 듣기로 15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달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착했습니다. 나도 채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분명 사고 날 것 같은데. 저 있다. 와! 진짜 살살, 진짜 살살. 됐어. 오, 와 이거 뭐임? 봐 보셈. 잉. 오. 오. 뭐야 방금 뭐야 왜 그래? 오, 이거 보셈 님들. 와 속살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 뭔가 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님들. 카고가 차긴 하는데 조금씩. 이거 뭐 잡아두는 거 없나? 아니 왜 돌아 이거. 아니 돌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돌지 마. 왜 이러는 건데. 점점 빨라지.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뭐야? 아니 뭔데? 왜 이래?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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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뭐 파인애플 깎는 기계야? 뭐야 이거? 내가 여기 건드려주면 멈추지 않을까? 오, 님들 님아 그저 올드팝 원툴 게임. 언제나 느끼지만 이 게임 참 낭만의 차서 시작하지만 빡세군요. 절대 건드려선 안 돼. 절대로 채굴을 하면서 함선을 건드려선 안 돼. 그랬다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야. 데뷔진 도와주시겠다고? 저 1500만 원 벌 때까지 할 건데 같이 하실?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위에 보면은 미션 게이지가 거의 다 달아 있어요. 거의 다 먹은 듯? 됐다. 미션 깼거든? 이러면 나 돈 주나? 돈 받은 거야 나? 아! 그럼 돈을 오히려 쓰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할 때마다? 그럼 이거 하다 아까 터져서 뒤졌으니까 돈을 잃어버린 거네? 야 2만원? 뭐길래 2만원이야?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새로 나왔나 본데? 이게 여기서 안에 배출된 게 이건가 봐. 여기서 트랙터 빔 만들어주세요. 좋고 얘도 챙기고 오 들어가나? 함수 박히는 거 아니야? 굿. 진짜 인양 작업이구만 이거. 아 근데 이 새끼 살 때 2만 원 준 거 생각하면 이거 다 갖다 팔아야 되긴 해. 오호 오. 아이 무섭게 왜 이래 얘들아. 너희 괜찮지? 미사일 없나? 미사일? 미사일 같은 게 비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 여기구나. 오케이 미사일. 아 근데 중고 미사일을 들어서 제 함선으로 옮기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만 떼려고. 일단 살아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살아서 돌아가기 한 번은 해야지. 자 잠시만요. 아씨 4개? 미사일 4개라고? 아니 4개나 남았다고? 오오 이렇게 높게 달군 적 없어 나. 어허 오오오 오케이. 아 근데 발상의 전환님들 지금 제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님들? 지금 문제가 뒷공간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뒷공간으로 가자. 뒷공간으로 가자. 오! 좋아. 다 탔습니다. 간다.
간다. 고! 가라! 기아! 퍼펙트! 자, 이제 마이크로텍에서 파는 곳이 있다고 하셨죠? 마이크로텍. 그럼 주차를 하고 내려서 도시로 간 다음에 거래하면 돼요? 상가 돔 옆에 불법 주차해야 돼요? 아, 그래요? 우후! 얼마 벌까요? 난 부자가 될 거야. 야. 저거 다 불법 주차해 둔 거야? 이거 주차해서 갖다 팔아 먹은 다음에 새로 생긴 함선 구경 좀 해볼까요? 오! 내 엉덩이 스파크가 튀고 있어, 님들! 이거 불안하다, 이거 뭐냐? 진짜 조심히, 조심히. 충격에 지금 예민해. 우와! 우와! 영하 99도! 입구 어디? 빨리! 빨리! 여기 맞아? 입구! 아, 살려줘. 문 열어, 문 열어. 무기상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오, 여기다. 여기서 이제 단말기. 단말기를 찾아. 팔아. 이거 다 털어온 거 아니야, 이거? 어, 좋아, 자, 팔게요. 3,200원. 캐논이 비싸네. 어, 진짜 백이네. 미사일 가져오라는 사람 누구임? 개당 28원. 됐다! 어디 보자. 2만원짜리 함선 산 거거든요. 29,000원이었거든. 29,000원으로 채굴을 해서 48,000원. 현타 오네. 오 쉣! 개멋있네 이거. 와, 이거 전투기 개멋있네 진짜. 이거 누르면 설마 다리 접히고 팔이? 으어! 이거 개멋있다 이거. 야트! 와, 차 진짜 개 예쁘다. 이거 미쳤다. 오늘 우리 키리랑 저랑 뭐 할까님요, 어제 제가 벌처라는 함선을 탔잖아요. 셀비징 함선을 탔는데 4인승이 있어요. 4인승 초거대 함선이 있어요. 오늘 출항하는 원양어선이 있다길래 일용직으로다가 가서 이제 일할 예정입니다. 오, 라이트 오토. 진짜 크다 저거. 어, 배틀크루저다. 이게 여러분 1,500만원짜리 맞죠? 예, 인게임 번이로 1,500 AUEC에 구매 가능해요. 예, 이때는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게 그냥 1,500만원짜리라고 드리죠. 예. 와, 여기는 뭐, 와, 음료수도 있음. 아, 여기 이게 다 그러면은 다 짐칸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벌처에서 보셨던 기계들 있죠? 네네네, 3D 프린터. 이게 양쪽으로 좌우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뽑으면은 들어서 놓고 들어서 놓고 들어서 놓고 뒤에서 정리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비징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크, 또락스가 웅장해진다. 야, 이거 엄청 큰 거네? 이거 그 안드로메다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초대형 함선을 훔쳐가네? 와, 이제 뼈만 남았어. 무슨 고등어 발라먹은 것 같네. 아,
오늘 함선 수익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더 나와야 되나요? 지금 꽤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아 저는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명 보낼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리클레이머라는 함선을 고인물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타봤는데 뭐 더 내용이 있나? 그냥 타봤어요. 그냥 한번 저도 궁금해서 약간 낭만 있잖아. 오늘 잠깐 해서 원양어선 타봤습니다. 사실 어제 벌처만 보여줄 게 너무 보여줄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예. 수고 비읍.